최근 중국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던 폭우로 인해 현재 중국에서 매우 충격적인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댐을 지탱하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힘없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중국 폭우를 예의주시하는 건 피해 상황이 유례없는 수준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대의 산샤 댐 붕괴 가능성이 자꾸 흘러나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산샤댐 붕괴 시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나왔는데 30분 만에 중국 우한시 일대는 5m 깊이의 물에 잠겼습니다. 중국 돈 10원 뒷면에도 그려져 있는 이 산샤댐 삼엽의 협곡은 원래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석회암과 석탄 층까지 있어 안반은 잦은 산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샤댐 건설 이후 물이 차오르면서 산샤댐 인근에서는 산사태는 이제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산샤댐의 이 지질은 부서지고 파괴되기 쉬운 지형입니다. 산샤댐을 완성한 후에 양쯔강의 수위가 더 높아지면서 산샤댐 주변의 지질 재해가 빈발해지고 있습니다. 산샤댐으로 인하여 생긴 660km의 거대한 인공호수 안에 담기는 물의 무게는 400억 톤에 달합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대 무게인 이 물의 무게가 한 곳을 누르게 되면 산샤댐 주변의 지각은 평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의 자전축을 2cm 정도 변형시켰다고 미국의 나사는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샤댐으로 인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구 자전축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샤댐이 붕괴할 경우 높이 100m의 거대한 물기둥이 폭발하면서 하류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홍수로 인하여 무려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변 도시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산샤댐 옆에 이창은 불과 5시간 만에 10m 높이로 완전히 수몰되어 버릴 것입니다. 홍수는 형주를 지나서 우한으로 향할 것입니다. 산샤댐 붕괴 후에 우한까지는 10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샤댐 붕괴 이후 1,500km 거리에 있는 중국 난징에는 댐 붕괴 이후 24시간 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후 만약에 이것은 만약의 경우입니다. 홍수가 더 확산되게 되면 상하이까지 홍수가 밀어닥쳐서 중국 동해의 원자력 발전소들과 서해 바다로 물이 들이닥쳐서 한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산샤댐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주변 지형을 감안할 때에 산샤댐의 기술적인 안전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핵전쟁 등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